아베가 깊숙이 개입한 대형 사건인 참의원 선거 금품 살포가 검찰과 언론의 폭로로 엉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다른 후보들의 10배가 넘는 1억 5천만엔, 약 16억 7천만 원이라는 정치 자금을 전 법무상인 가와이 가스유키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 의원에게 지급했고요. 이렇게 안리 의원이 아베가 주는 돈이라는 명찰을 달고 94명에게 2,570만엔, 약 3억 원을 뿌리는 등 금품을 살포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안리 의원의 스스로 알몸 노출과 휴대폰으로 알게 된 내연남 3명 이상 등 일본 정치계의 실상 폭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들이 물 만난 것처럼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실상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가와이 부부가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공개되었는데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호텔을 급습했다고 합니다. 남편인 가스유키 의원은 수사관들에게 저항을 하다가 호텔방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안리 의원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때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된 안리 의원이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알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알몸이 된 것에 대해 검찰은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난폭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안리 의원이 자진해서 옷을 벗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안리 의원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던 와중에 흥분을 해 스스로 해괴한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리 의원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생긴 해프닝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안리 의원의 휴대폰에서 3명 이상의 내연남이 확인되었다고 언론이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추악한 일본 정치계의 실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좋아하는 일본의 언론들은 바로 그 남자들은 누구이다 라고 대놓고 암시하는 기사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 현의 의장을 역임한 남자, 최근에 안리 의원과 함께 당선된 동료 의원, 가와이 부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 등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름만 딱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을 하니까 비서는 남편인 가스유키 의원이 집을 비우던 어느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라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안리 의원에게는 이 3명의 남자 말고 더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서 5명이다, 5명 이상이다 라는 등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리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인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면 비서나 관료나 정치인이나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터치와 살인 미소를 보냈다고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과 지역 유지들의 이름도 오르고 있으며 또 그들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라는 해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주간지에서는 계속 안리 의원의 개인에 대한 뒷조사도 활발하게 하면서 2001년 28세의 지인의 소개로 만난 10살 연상의 가스유키 의원과 결혼을 했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경위도 복잡하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물 만난 주간지들은 안리 의원의 주변을 다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화려했다, 신체 라인이 나오는 원피스나 타이트한 옷들을 잘 입었다, 화려한 핑크색과 헬로키티 장식을 좋아했다, 항상 남자들에게 먼저 터치를 했다, 특히 연장자인 남성들에게는 먼저 팔을 끼면서 바짝 다가갔다, 할아버지 같은 정치인들에게는 먼저 살인 미소를 날렸다 등의 소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리 의원은 의회에 첫 등원을 할 때 망사 스타킹을 입고 나와서 그것을 보고 선배의 의원이 양말이 그게 뭡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왜 찢어 보여드릴까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리 의원 개인에 대한 폭로로 일본 정치계의 추한 모습도 알려지게 되었고 아베와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히로시마현 후츠마치 의회의 시게마사 히데코 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안리의 사무실에서 남편인 가와이 전 법무상으로부터 30만엔을 받았는데 당시 아베가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지 못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아베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치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연일 특집 기사로 다룰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금권 선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따지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는 선거 문화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자민당은 매일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변명과 합리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야당은 또 공격을 하는 등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은 가와이 부부가 계약 결혼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에 대한 폭로를 하게 되는 상황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한 사람은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와이 부부의 사건은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 아베에게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와이 부부 의원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인은 아베이고 또 엄청난 정치 자금을 몰아주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도 아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엄청난 무리수를 두면서도 쿠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사 총장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이유도 가와이 부부 의원의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쿠로카와 검사장도 상습 도박 사건으로 물러가고 그동안 검찰을 망신살 뻗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아무런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면서 망신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베는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는 일본 평안법을 바꾸려는 우익 진영을 향해 역사 바로보기를 주장하며 비판적 시각을 견제해온 요시다 유타카 시토스바 시대 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이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교수는 전날 도쿄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6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퇴임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강연을 통해 동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 근대기에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이고 당시 군주이던 쇼와 이랑의 책임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 분야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동기에 대해 전쟁의 부조리함과 잔혹함에 분노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그간의 연구 과정에서 옛 일본 병사의 일기와 체험기 등 귀중한 역사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일본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나 문헌을 보관하고 공개할 만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 후에 한국의 대학에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타마현 출신으로 도쿄교육대 문학부를 졸업한 요시다 교수는 일본 전쟁 지휘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일본 국내의 사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요시다 교수는 일제의 난징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축소 부정하려는 일본 내 우익 진영의 움직임도 비판해왔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왜 지금 일본인들이 과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가해 기억이 봉인되어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 역시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역사를 망각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해한 일에 대해서 망각하고 피해자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일본 지도자들은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시민이었던 한국인들이 끌려가서 일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를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천황이 쓴 종전조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전조서는 천황의 성단 신화를 만드는 원형이 됐다며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천황이 전쟁 종결을 결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를 전쟁에서 국민을 구한 성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히로히토 일왕이 공표한 담화문의 정식 명칭은 종전조서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항복 의사가 내포돼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담화 형식의 종전선언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랑의 종전조서 공표 전후로 연합국 측에 이랑의 존속과 천황제가 유지되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주도로 신이라 불렸던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하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종전조서의 내용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랑의 종전조서에는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했지만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전쟁 도발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일본 정부가 시정일관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종전시 일항이 읊은 종전조서의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일본군 명사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현실을 통해서는 일제가 자국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주변국들에게 준 피해를 서술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축소 부정하려는 일본 내 우익 진영의 움직임도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요시다 교수는 민족주의자들과 평화헌법 수정론자들이 득세하면서 역사를 진실하게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이 2014년에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 안보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이 인간사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일본 언론에서도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문서들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전후 처리에 관한 사료 등이 영원히 공개되지 못한 채 어둠에 묻힐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역사 검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비밀로 지정한 사안 중 40% 가까이가 관련 문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비밀 보호법을 점검하는 중요한 정보 감시 심사에는 2015년 말 특정 비밀로 지정된 443건 중 166건이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다며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요시다 교수의 말처럼 중요한 사실들이 비밀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서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 행태를 비판한 요시다 교수는 결국 자신이 평생 연구한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한국에 온다면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일본 정권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증거들을 가지고 보여줄 예정입니다.